그거 뭐 금방 얘기했던 거 같아. 뭐였죠? 아니 어쨌든 합성. 아까 이야기하다가 리딕스닷컴이라는 사이트. 아 리딕스트레이닝닷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좋아요. 리딕스 감사합니다. 리딕스 얘 가사죠? 리딕스. 근데 이 사람들은 꼭 가사 리딕스를 복수로 쓰더라고요. 리딕스 트레이닝. 네. 이거 듣기 이건 딱이야. 질문 잘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야지. 근데 그냥 문법 그냥 보여주시지 말고 부산의 김주현 선생님이 싱그래머라는 책을 내셨어요. 문법 항목과 관련된 책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문법 상황을 가르칠 때 뭘 한다. 그럼 If I had a day, I could sing for you. I could sing a song. Sunshine, sunshine on my shoulder.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구닥다리 노래. 아우, 빨리 없으면 도전하지 않아요? Sunshine. 힌트 좀. 맞추고 싶어. 교실에 저런 애들 있지 않냐? 근데 뭐가 맞추면 뭐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뭐, 안 줘. 아니야, 아니야. 그럴 때, 저런 얘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따 그게 아니야. 잊어버렸어. 아, 준비한 게 있지. 근데 계속 이렇게 바빠서 계속 이러네. 겁박. 근데 질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 저 선생을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 매트릭스의 명장면. 지랄할 때 잘 피해야 돼. 아이들의 화에 낚이지 말자. 그래? 아, 내가 잊어버렸다. 그래도 뭐 하다 못해. 상품이 떨어졌대. 어떡하지?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야 이게 우리가 애들하고 대립의 관계를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요게 어느 만큼 되면 애들이 저 어느 선생님하고 절대 싸우려고 안 해. 아유 안경 쓰고 수업할 봐봐. 애들이 미친. 제가 처음에 이거 이 안경 쓰고 이러면 하이 여자는 이러면 쳐다본다? 이 표정이 뭐야? 에휴. 애쓴다. 아~ 우리 즐겁게 해주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치근해 보여. 그러니까 치근해 보이는 사람하고 애들이 싸우겠어요? 나랑 싸울 일이 없네. 그렇게. 언제 이 사이트 쓰면 좋은 거예요? 아, 이건 문법. 문법. 엄마의 시험을 들어본가? 그러니까 팝송으로 수업을. 예, 딴 거. 아, 있어이지? 'Fall in love'. 있어이지 to fall in love. 이게 뭐지? 노래 뭘 제목이? 부탁드립니다. 있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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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가주어 수업할 때. 뭐라? 버린다. 피셔널 갖다 주세요. 네. 복합 관계 부사 할 때 wherever you go. 그러니까 이게 다 가사를 치면 돼요. 제가 그리고 아 이것도 아닌데 스탠딩 바이 투 큐 아 Let me be there. 아 Let me be there. 뭐 이게 이제 복합관계부사나 이 Let 사역동사 이거 할 때 더 없다 그러죠 미친 네 맞는데 Let me be there. Let me be there가 없나? 오래된 노래라고 합니다. 그 아델의 노래 롤링 인더 딥. 저는 이 노래를 야 송송이 뭐 저런 노래도 다 하냐. 제가 이런 노래 알고 싶은 게 아니고 팝송 부르기 수행을 했는데 얘가 이걸 불러서 올렸는데 머리가 쭉 펴.
너무 잘 불러서 가슴 잘했어. 그래서 아는 거예요. 롤링 인 더 딥 그 중에 빙어 레전드 좋습니다. 롤링 인 더 딥을 여기서 비기너죠. 비기너. 근데 하반 뭐 상 수준별 수업할 때 상반에 대한 라이트 모드를 하는 거야. 근데 하반 같이 있을 때는 초이스 모드를 하는 거야. 초이스 모드 오케이. 초이스 모드 그리고 here 전체 화면 하면 안 되지. 그냥 여기서 자, 그럼 저기 뱅글 어? 안 보여. 아, 이것 때문에 이 쿠키 이것 때문에 이걸 지워야 돼. 밑에를 누르시면 거기. 아, 아. 네. 이제 지금 뭐? 이제 아 여기 나왔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택형을 택했는데 왜 이래?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뭐가 아, 지금 초이스가 나와야 돼. 초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아, 하나 아, 설정이 뭐가 잘못 다르게 된 것 같아. 오케이, 이거죠? 크롬으로 그 교사는 그 브라우저를 한 두세 개 정도 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보이는데 네 개가 칸이 보여요. 아, 초이스라고. 네, 초이스로 해서 아, 네 개에서 이제 클릭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 뭐가 아, 이게 그만하려나? 저 닭 진짜 웃기네. 네. 그리고 아, 그럼 이제 화장실 나 도로 냄새 동족의 냄새가 나. 그럼 진짜 닭이 나오는 날은 오심하게 내가 그래. 롤링 인 더 딥.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라이트 모드로 아까 라이트 모드로 그냥 했나 봐. 아, 그죠? 네. 라이트 모드로 했지. 아, 여기 나오지 않아. 아, 데일리부터 나오네.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to bring it. 이렇게 하면 저기에 도우미 학생을 저는 의식적으로 도우미 학생을 불렀어요. 어떤 애들 저기다 두면 ADHD. 가장 사는다. 걔가 걔네들이 멀티여서 그리고 걔들이 ADHD 애들이 게임 중독과 우울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그런. 근데 마우스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얘들이 심리적인 평화가. 그래서 와 창의적이야. 끊임없는 피드백. 애가 바람직한 뭔가 할 때마다 계속 주면 한 2주만 지나면 얘가 내 수업 시간에 더 이상 안 해. 그렇게 다 해놓고 알았다 끝낼게. 그러고 이제 걔가 클릭하고 저는 수업 시간에 건빵을 배달. 근데 애들이 이거를 손을 들면 안 돼. 손을 들면 가서 건빵 주는데 뒤에서 손 들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근데 0.5초 상관이 또 동시에 하면 대충 같이 주는 거야. 그게 팁이에요. 셋이 그런 일은 점차 없는데 둘이 같이 했을 때 얘만 주고 얘를 안 주면 얼마나 서운해. 그때 아 이거는 뭐 거의 0.5초 사이니까 둘 다 드리기 아니고 한 시간 내내 거의 건빵 배달만 맞추면 맞추면 해보다 네, 근데 요거를 하실 때 또 하나 꿀팁은 이거 가사에다가 그 문법 해당 부분을 밑줄 쳐놓으면 또 훌륭한 거 학습지거든요. 애들 이거 한 시간에 노래 하나는 들어주는 게 센스야. 정말 좋아.
문법과 정의만 지어서 그거 학습지를 만들 때 A4 용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짝해 글씨 크기 8로 해 학습지를. 그러면 여기 한 면에 다 나 자르면 네 장이 만들어져. 그럼 이거 인쇄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 정신 하나와. 그 요거 하게 되면 한 30장만 하면 4, 30이 120장. 120장 잘라가지고 30장만 뭐 30장은 안 되고 29장까지 하면 된다 그러면 29장만 하는 거지. 그렇게 딱 해서 나눠주고 수업하고. 제가 제 수업이 그렇게 해서 악동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악동들하고 코드가 좀 맞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새로운 또 작년 영역 이렇게 체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출발은 뭐냐? 숭고한 뜻이 아니라 먹고 살지. 그 아이들과 내가 서바이벌 하려니까 그런 방법, 궁지통이야. 얘네들하고 내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 근데 요게 회원을 가입하잖아요. 등수가 나오네. 전 세계 등수가 나와. 그래서 팝을, 음악 매니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여기에 또 빠지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단계든 전 세계 1등 하면 또 뭘 주면 돼? 매점 상품권. 전 세계 1위 하면 매점 상품권. 상을 하나도 못 받으신 분 계십니다.